기어타임즈. 네, 애쉬 57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애쉬 57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가 봐요. 우리가 스쿼드 전에 한 2020년에는 애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스쿼드 들어가고 나서는 엘더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57은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엘더 스펙으로 잘 알고 계실 건데 오늘은 나무도 그렇고 피니쉬도 그렇고 57에서는 좀 보기 드문 조합이라고 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뭔가 매력적입니다. 아이, 잘 일단 만들었어요, 애쉬의 결이 보이는 저 피니쉬도 너무 인상적이고 예. 피니쉬 자체가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감성의 57을 네.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또 맞춰서 팬더 티셔츠를 입고 오셨고요. 심지어 선생님 티셔츠도 약간 에이지드 화이트 느낌이 예, 조금 있네요. 네. 가방 속에 구겨져 있던 가방 속에 구겨져 있던 네. 에이지드 화이트 티셔츠를 네, 입고 계십니다. 57 이제 뭐 나무에 대해서 애쉬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56년도까지는 펜더의 프라이머리 우드라고 하죠. 가장 많이 쓰는 톤 우드가 원래는 애쉬였어요. 아, 애쉬죠. 텔레도 애쉬로 애쉬가 많이 만들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56년도까지는 펜더 하면은 애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톤 우드를 교체를 한 게 56년도입니다. 메인 톤 우드를 애쉬에서 엘더로 변경을 하고 57 스트랫을 냈기 때문에 57 스트랫은 엘더를 메인으로 밀기 위한 첫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더로 이제 전환을 하는 딱 그 시점에서 이제 57 스트랫은 처음에는 엘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온 제품이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애쉬 옵션들이 추가로 발매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엘더가 맞다. 아. 근데 뭐 애쉬라고 오리지널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원래 펜더에서 가장 많이 다루던 목재가 애쉬였고 이 모드 변경을 하고 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쉬들이 또 추가로 나왔죠. 그래서 57의 시작은 엘더였으나 애쉬 스펙이 뭐 이상한 건 아니다. 네. 특이한 건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썼던 것들은 다 엘더였었는데요. 이 57 스트랫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57이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리티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늘 항상 점수가 잘 나왔었어요. 보면 막 사운드 점수가 37, 38 막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소리 그리고 네. 사운드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 기타 중에 하나가 57이에요. 나오기만 하면 거의 37, 38을 받아갑니다. 가성비가 막 12, 13이 나오는데도 스쿼드 총점을 보면 82, 82.5, 81.5, 83, 80 밑으로 떨어진 게 아예 없어요. 그만큼 중독된 거예요, 중독. 그죠? 이 57한테 우리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타 소리다라는 기준이 되는 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57은 그냥 그 약간의 그 모델들 사이에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그냥 이 소리를 좋다라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인지를 당하는 예.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애쉬 모델들을 보면 2020년에 했었던 모델이 있는데 시리얼 넘버 CZ5421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누구 나 600만 원만 구워줘. 이게 한 줄 평입니까? 네,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5. 그리고 19.5. 네. 그리고 또 라이트웨이트 애쉬 바디였던 537596 모델은 벗겨내도 벗겨내도 57은 57이다. 그 저는 5지구요 7이구요. 그래서 575557 해서 9.0, 9.0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스쿼드로는 처음 해보는 애쉬입니다. 애쉬도 어느 정도의 오리지널리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애쉬 기타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728만 3천원. 요즘 뭐 다른 컷샵들에 비하면은 이게 좀 인간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가격대는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34kg, 두께는 44+1mm인데 12프레트 뒷둘레는 원래 그 57들이 기본적으로 간으로도 77, 좀 두꺼우면 79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얘는 그 중에서도 좀 더 두꺼운 편입니다. 네. 80이 나옵니다. 두텁네요. 네, 투피스 셀렉트 애쉬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의 57 스타일 소프트 V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헤드 너트 재질은 본넛. 지판은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 톨 6105프렛. 핸드와운드 57 픽업이 박혀 있고요. 가운데는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뒤집혀 있어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의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옵션입니다. 사운드로 볼게요. 애쉬 소리.
야, 야, 좋네요. 야, 이 쫙거리는 애쉬 소리. 아, 진짜. 어, 진짜 극명하게 다르네요. 엘더랑 다른 기타입니다. 네. 야, 좋네요. 와, 마샤루고요. 굿. 어, 애쉬 소리. 듀얼리스트고요. 과몰입하겠네요. 쳐도 쳐도 재밌네요. 약간 뭐랄까 애쉬의 그런 특징은 좀 이제 청량감이 좀 느껴지죠. 좀 더 하이 쪽이 좀 더 스파클링해야 하다고 네. 해야 될까 그런 네. 느낌이 좀 있고 엘더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EQ 대역이 좀 고르게 단단하고 네. 믿을 때가 이렇게 좀 잘 자리를 잡고 있다면 애쉬는 좀 더 이쪽이 팡 하고 네. 터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꽥꽥 소리가 왜 네. 그러냐면은. 팡 터졌을 때 팡 약간 네, 이렇게 말리는 팡! 느낌 네. 끝에가 말리는 맞아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야, 진짜.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이 공간 갯발이 좋죠. 와. 여름에 어울리는 사운드예요. 코러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아이, 기타 진짜 좋다. 야. 네, 정말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네. 이 이펙터가 잘 먹는 네. 공간기를 딱 먹였을 때 위에가 아주 스파클링하게 이렇게 착 퍼지는 느낌. 여름 기타. 와.
진짜 좋다. 큰일 났다. 아주 와. 매력 포인트가 엘더랑은 완전히 다른데 이것도 너무 갖고 싶어지는 그런 예.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뭐 엘더 하나, 메이플 하나 있으면은 뭐 됐죠. 엘더 하나, 그 애쉬 하나 있으면 진짜 사계절 전천후야. 네, 그렇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블루스로 가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쉬의 오랜만에 돌아온 애쉬의 오치를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나 700만 원만 꿔 주십시오. 28만 원 있으신가 보군요. 예. 좋습니다. 600 꿔달라에서 700 꿔달라로 바뀌었고요.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약간 여름에 잘 어울리는 스파클링함, 네. 네, 여름 보양식 같은 그런 기타. 여름 하면 떠오르는 생선이 있잖아요. 미너죠, 미너. 아, 그렇죠. 여름 보양식. 야, 여름 보양식 미너. 색깔이 미너 불의 색깔입니다. 맞습니다. 네, 딱 그 딱 색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미너는 미너 불에가 구하리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을 맞아요, 만큼 맞아요. 네, 불에 먹으려고 먹는다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민어 불의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아, 보양식 같은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진짜 보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힐링되는 소리입니다. 아주 스파클링하면서도 네. 영양가가 가득한 그런 소리. 민어 불의 기타. 네, 민부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7스트랜 애쉬 모델 한 주평 드려봤고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자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4점 나왔습니다. 82.5예요. 80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나왔던 거의 57 컷샵 중에서는 제가 점수를 제일 높게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예. 예, 뭐 애쉬 취향, 엘더보다 애쉬 취향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예.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예쁘죠. 네,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 민부기. 점수 보통 제가 16, 17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18을 드렸습니다. 민부기 너무 예쁜 기타. 민어 부레를 좋아하시나 봐요. 민어 부레 엄청 좋아합니다. 벌써 민어를 몇 마리를 먹었어요. 아, 그거 좋습니다. 네. 보자마자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못 드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82.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샵 에릭 크랩튼 모델이 두 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애쉬를 했잖아요. 네. 에릭 크랩튼도 애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저것도 민북이에요, 색깔은. 그러네요. 네. 지금 보면은 다음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게 블랙키? 엘더의 미드나잇 블루 색상이고요. 아, 블루군요. 네, 그 네. 약간 블루한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봤을 땐 블랙인데 아, 블루네요. 이렇게 살짝 조명을 비춰보면은 약간, 진짜 미드나잇 블루네요. 네. 자정해보는 네. 파란색.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이것과 똑같은 색상 생겼는데. 그리고 투피스 셀렉트 엘더. 오, 애쉬. 이거랑 똑같네요. 네, 셀렉트 애쉬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타를 에릭 크랩튼 버전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기 조금 리프트손 이런 스펙들이 사용이 되면서 가격대가 800만 원대로 올랐는데 오늘 오랜만에 애쉬를 한 김에 57애쉬를 한 김에 에릭 크랩튼까지 애쉬를 오늘 저희가 해보게 좋네요. 됐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에릭 크랩튼 엘더 애쉬 비교 리뷰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에릭 크랩튼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